이라고 DMX 5위는 디지털 머신이고 핀1이 그라운드고 핀2가 데이터 머신, 핀3가 데이터 플러스 4, 5핀은 네 번째 5핀은 사실 DMX로 안 쓰죠. 근데 이제 요새는 DMX 업그레이드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4핀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플러스 한 번 더 써주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 지금 현재는 DMX 디지털 멀티플렉스는 3핀, 3플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라운드, 데이터 마이너스, 데이터 플러스죠. 그래서 그 1페어에서 같이 써야 되는데 데이터 사고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가끔 제가 DMX 케이블을 음향 케이블로 써도 되는데 그 페어에 그걸 데이터 플러스 잘 써야 되고요. 실드나 이런 거를 많이 잘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길이가 멀어지면 나중에 데이터 사고가 날 수 있고 노이즈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에러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이상하고 요거는 슈퍼스타 S 230W고요. 19도짜리를 그리고 세건으로 3200K DMX 512 채널이고요. DMX 채널 1 채널 다이렉트도 킬 수 있고 디밍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불밝기도 할 수 있게끔 씁니다. 그죠? 불밝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죠. 이렇게요. 쓰게 돼 있는 거가 요게 지금 DMX 512 형태로 쓰는 제품을 소개해드렸고 LED 230W 슈퍼스타 S 230W 19도 색온도가 3200K를 소개해드렸습니다.